2의 3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누군가를 소개하죠? 네. 그쵸. 가족을 소개하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개했으니까, 나와 말하는 사람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나와의 관계도 얘기하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어떻다라는 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뭐 키가 큽니다라든지. 이 사람은 친절합니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크게 나누면 2에 1, 2, 3, 4가 한 세트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4개씩 한 세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2의 앞부분에서는 먼저 뭐가 나오냐? 소개하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3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소리가 들리네요. 뭐 사람들, 뭐 우리는 멍멍이라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은 개 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바우와우, 우프 우프 뭐 이런 식으로 들린대요. 바우와우. 뭐 그냥 뭐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사람 소개합니다.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this is 사람 이름이니까 문장에 어디 가든지 간에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is is 다음에 누구누구 나오면 이게 뭐하는 표현이다? 아까 얘기했던 주요 표현 중에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소개하는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럭키 뭐 너도 막 뭐 당연히 수컷처럼 생겼잖아. 소개하는데 he is, she is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소개하고 나서, 됐습니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아까 보여줬던 그걸 쓸 수도 있어요. lucky 뭐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오케이.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선생님은 남자 이름 같은데요? 그래서 he is my dog. he is my dog이죠. 아이고야, he is my dog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lucky는 암컷이었다, 수컷이었다? 수컷. 수컷이니까 lucky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he를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소개할 때는 this is로 소개하지만 소개하고 났으니까 이제 남자인지 여잔지 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남자면 he, 여자면 she. 그리고 이거는 말하는 사람과 럭키와의 관계죠. 됐습니까? 나와 너, 그러니까 뭐 럭키는 나에게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를 얘기하는 말 나오고요. He is my do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나에게 라는 말이죠. 그쵸? 나에게 라는 말은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물었길래 그는 나의 개다 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걔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he is my dog 에서 my dog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o is he? 그렇죠. 그래서 my do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묻는 말 is h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걔 누구야? 걔 누구야? Who is he? 내 개야. He is my dog. 그렇죠. 그 다음에 또 lucky란 대답 듣고 싶어. lucky란 대답 듣고 싶어도 똑같죠. lucky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is he? 그렇죠.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니? Who is this? 얘는 누구니? 좀 되겠죠. 여기서 who is this? 얘 누구야? Who is this? 얘 lucky야. This is lucky. 그렇죠. lucky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수컷인지 알고. Who is he? 누군데? my dog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매우 큽니다.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그렇죠. 그래서 big의 뜻은? 큰. 그렇죠. 크다가 아니에요. 큰. 큰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죠? 어떤 게?
큰 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big dog 이런 뭐예요? big dog. 큰 개. 그렇죠. 어떤 개? 큰 개.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무슨 씨라고 한다? 어떤 씨. 어떤 씨죠. 어떤 씨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 am, is, are와 같은 뭐 비동사죠.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를 만든다 했죠. 하다 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큰 이란 말이 얘랑 합치니까 크다가 됐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찌 씨 끼워넣었어요. 어찌 큰? 매우 큰. 이런 걸 보고는 어찌 씨랍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매우 큰.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다 합치니까 매우 크다 라는 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very big이란 대답 듣고 싶어. very bi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걔 어때? 그랬더니 엄청 커 이러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는 어떻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만들면 뭘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걔 어때? How is he? he 했더니 how가 어떤이니까 대답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매우 큰 됐습니까? 여기는 묻는 말이니까 뭐가 보이고 is가 보이고 여기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is 하는 거죠. 됐습니까? 걔 어떻니? How is he? 엄청 커. He is very big.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세트예요. 그렇죠? 소개했죠? 누구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인지 어떤 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리 지르는 소리 아 라는 소리 나고요. 아. 오케이. 그쵸? 누가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This is Tanya 하면 되겠죠. Tanya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여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This is Tanya. 오케이. 그래서 She is my sister. 그렇죠. Sister 스펠링은 S-I-S-T-R 인건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Who is she? 걔 누군데? She is my sister. 타냐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is it? 어떻냐? 아니죠. 누구냐죠. 이쪽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타냐라는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누구니? 타냐야. 누구니? 타냐야. 알죠. 그래서 타냐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Who? 저번에 묻는 말 이렇게 하겠죠. 이쪽은 누구십니까?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이쪽은 타냐야. This is Tanya.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또 Who is she? 하는 거죠. Who is she?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자신과의 관계 소개했고요. 자, 관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애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가 등장할 때 소리를 막 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She is my sister 하고 나서 이제 She is noisy. 그렇죠. She is a noisy spelling. N-O-I-S-Y. 그렇죠. 근데 N-O-I-S-Y인데 N-O-S-I-Y라고 했네요. 오케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자, noisy 뜻은 그렇죠. 시끄러운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고 이 대답 듣고 싶... 여기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됐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오케이. 누구냐입니까? 어떻냐입니까? 누구냐? 오케이. 누구냐입니까? 어떻냐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노이디는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그녀는 어떻니? 그렇죠. 됐습니까? 걔 어떤데? How is she? 걔 어떤 애야? She is noisy. 그렇죠. How is she? 라고 묻고 대답은? 대답은? She is noisy.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How is she? She is nois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거는 빨리 없앱시다. 눈에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지내라, 착하게 있어 라는 뜻에? is good. 자, 얘는 be good이죠. be good.
착하게 굴어야지. Be good. 좋습니까? 굿은 뜻은 착한, 좋은이에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죠. 그래서 하다시 된 거고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은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하니 뭐에 친절한? Kind. 그러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해라 하고 싶으면, 부탁하고 싶으면 Be kind.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언니랑 막 싸우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Be kind to your sister.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언니한테 뭐 언니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러죠. 그럼 짜증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카인드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붙어서 하다시 만들었고요. 부탁할 때 쓰는 말은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탁하는 표현 중에 조용히 해라 라고 원어민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Be quiet. 그렇죠. 이거죠. 이게 부탁하는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quiet의 뜻이 어떤 시에 어떤 조용한 이거 붙이니까 조용히 하다라는 하다시가 됐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죠. 근데 뭐 be quiet 이러면 부탁하는 느낌이지만 be quiet 이러면 되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로빈과 이 가족 이름이 로빈네 가족이죠. 아빠가 이제 로빈하고 뭐 가족들한테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야. Be kind, be good. 됐습니까? 아빠라고 소개하죠? This is my dad. 그렇죠.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그래서 my da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그렇죠. 요거 바꾸면 되죠.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시니?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야? Who is this? 그랬더니 This 대답? is my dad. 그렇죠. My dad. 앞만 길어봤자 He is tall. 그렇죠. My dad.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죠. 자, 자, 이 표현은 그래서 뭐예요? He is tall이죠. 근데 he가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온 거죠. 나의 아빠는 키가 큽니다. My dad is tall. 그렇죠. 근데 my dad는 남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he 앞에서 이렇게 소개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my dad란 말 또 쓸 필요 있어 없어 여기?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my dad 대신에 he가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그렇지. 눈치챘죠. 됐습니까? 그는 어떻니? 라는 질문은 뭐고? How is he? 했더니 어떻다? He is tall. 그렇죠. 키가 크다. How is he? He is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그렇죠. 소개할 때 this is 쓰고 자신과의 관계 my mom이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뭐 my mo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하겠죠. 이쪽은 누구시니? 됐습니까? 그다음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She is chubby. 그렇죠. She is chubby spelling. C-H-U-B-B-Y. 그렇죠. chubby의 뜻은 당연히 통통하다예요. 통통하니에요. 통통한. 그렇죠. 그러니까 통통하다 만들려고 이렇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she? 어떻니? She chubb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누구죠? 울엄마니까 누구고, 얘는 통통한이니까 어떤이죠? How고 얘는 who라는 거. How is she? She chubby.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그렇죠. This is 또 소개하니까 my grandfather 하면 되겠죠. This is my grandfather. 그래서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어휴 이렇게 길어. 그렇지. 이렇게 긴데도 he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grandfather.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안 됩니다. 볼까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혜민이가 한 거하고 혜민이가 한 거하고 정답하고 차이는 바로 mother가 아니고 뭐 했다? mother's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하고 안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안 했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됐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고요. 얘를 하면 우리 엄마의 아빠. 그래서 이게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 합니다. 누구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se father is he? 라고 물어요. whose father is he? 그는 누구의 아빠니? whose는 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who는 누구지만 whose는 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whose father is he? he is my mother's fat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점 찍고 S 하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소유를 나타내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누구의 라는 뜻으로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이게 계속 묻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누구의 아버지니? Whose father is he? 그렇죠. Whose father is he?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He is my mother's father. 됐습니까? 우리 엄마의 누구의란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그렇죠. 절대로 she is 하면 안 돼요. 처음 소개할 때는. 됐습니까? 그건 잘못 소개하는 표현이 됩니다. This is 해야 돼요. This is my grandmother. 이제 grandmother라고 밝혔으니까 이제 my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she is my mother's mother. 그렇죠. 여기에 이제 grandfather가 뭐로 바뀌니까 this is my grandmother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sh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mother's mother로 바뀌죠.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뭐 대신 왔다? Grandma. My grandmother 대신 왔죠. 하마트면 어떻게 말할 뻔했어? My grandmother is my grandmother's 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이럴 뻔했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이럴 뻔했어. 그래서 길 가다가 he나 she를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엄청 고맙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he나 she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This is kind. 오케이. 아닌데요? 소개하는 거 아닌데요? 자, 그들이 뭔지 영어로 모르군요. 그들은 영어로 뭐다? They. Day입니다. Day. 그래서 They is kind 할 리가 없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Are. They are k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아, 숙제가 있는데. 서희야, 자리 이쪽으로 좀 옮겨주라.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How? Mm-hmm. 왜 갑자기 is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어야죠. 됐습니까? 그 사람들 어때? How are they? 됐습니까? 자, is는 day하고 쓰지 않습니다. be 동사 종류 중에서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day는 항상 are하고만 써요. 그 사람들 어떻니? How are they? 걔들 어때? They are?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대신 왔죠. 이 세상에 데이가 없었으면 하마터면 어떻게 얘기할 뻔했어?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이럴 뻔했죠. 그래서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길 가다가 day 만나면 고맙다고 좀 인사하세요. 됐습니까? Have a day, dear kind. 할아버지 할머니 친절하시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어? 됩니다. 항상 이 페이지 2분의 1 돼있죠. 1-1, 2 중에 1이라고 돼있지. 시험지 항상 뒷면을 봐야 돼. 알겠습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성희는 준비 다 됐어? 이 표현은 I'm home 이래죠.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me이란 대답. home을 참 혜민이 생각할 때 home의 뜻을 뭐로 알고 있어요? 집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뜻도 있는데 선생님 뭐가 달라요? 이거는 무엇이란 대답에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쓰이는 거고 이거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은 이름인 학교죠? 이건 학교인데 학교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학교에가 돼요. 근데 home이라는 단어는 at home 안 해도 집에란 뜻을 갖고 있단 말이고요. 이건 집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는 집이다가 아니고 나는 집에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너 어딨니? Where are you?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home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I am 이라고 대답하죠. 됐습니까? 너 어딨니? Where are you? 저 집에 있어요. I'm home.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아, 나는 잘생겼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am handsome. Handsome. Spelling? H-A-M-M-U. E-S-O-M-E. 자, 그래서 가져온 숙제에는 하나도 쓰기 연습한 게 없는데 이렇게 스펠링이 틀리면 선생님이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겠죠. 조심해야 될 건 D가 소리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핸드썸이 아니고 핸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향이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is Brian's cat. 그렇죠. Brian's cat. apostrophe S를 해줘야 됩니다. 그니까 아까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가르쳐 줬는데. Where are 이렇게 물으면 그녀는 누구의 고향이니가 되겠죠. 걔 누구의 고향이야?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is Brian's ca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선생님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시험지 뒷면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스펠링 틀린 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쓰기 연습장에 막 핸섬을 막 열심히 썼는데 틀렸다. 아, 그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좀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썼는데 틀렸다. 그러면 혜민이가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